14번이요. 분수 150분의 x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수소가 된다. 그리고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4가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150분의 x를 소인수분해 해보자. 그러면 150을 5로 나누면 30. 또 5로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3,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x다. 유한소수를 만들 때 문제가 되는 숫자가 뭐가 있나요? 없어져야 되는 거, 분모에서. 유한소수. 그렇죠. 3이 없어져. 얘가 없어져요. 그러므로 3이 없어져야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된다는 소리지? 네. 그죠? 그러므로 x는 3의 배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을 포함하고 있다. 또는 x는 3을 약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 기하 분수를 나타내면 y분의 4가 된다. x가 20에서 30인 자연수다 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x는 3의 배수인데 범위도 20에서 30 사이라고 했어. 그럼 20에서 30 사이에 3의 배수가 뭐뭐 있죠? 21이요. 그렇죠. 21 또 24요. 그렇죠. 24. 27이요. 그렇죠. 이렇게 3개이네요. 30은 포함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21, 24, 27 중 하나다. 그럼 이 중 셋 중 하나를 넣었을 때 약분을 해서 기하분수를 만들어가지고 y분의 4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넣어서 이렇게 한 거지. 21, 150 또는 24, 100. 그럼 얘들을 다 이렇게 기하분수를 만들었을 때 y분의 4 꼴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4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4를. 그러니까 x는 4도 포함하고 있어야 돼. 21은 3 곱하기 7이잖아요. 네. 3은 포함하고 있지만 4를 안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안 된다. 24는 3 곱하기 8이죠? 8. 4를 포함하고 있네요? 네. 얘는 일단 될 수 있다. 27은 3 곱하기 9네요. 4가 없어. 안 돼. 그러므로 x는 24. 이렇게 보면 이해돼요? 좀 어려요? 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21, 24, 27. 네, 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기하분수. 기하분수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남아야 돼. 그러니까 분모에 4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x는 분자에 4가 남으니까 4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애를 요 셋 중에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돼요. 메모를 해두세요. 이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Y는 뭐예요? Y는 그냥 Y 숫자는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그럼 X가 24구나 라는 거 알았으면 150분의 24를 이렇게 약분을 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어떻게 되니? 3으로 나누면요. 38에 24. 3, 50. 50. 그러면 2로 나누면요, 4, 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25분의 4. 그래서 y는 25가 된다. x는 2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은 49분의 2번. 77번이요. 얘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순환 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한자리 자연수 a의 값의 합은 이렇게 나오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 분의 12 이렇게 표현된다. 순환 소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한자리 자연수는요. 순환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순환한다는 것은 유한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분모에 2나 5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2나 5 말고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럼 한 자리 자연수 a의 값을 나타 합은 그럼 뭐 넣을 수 있는 애는
2나 5를 제외한 한 자리의 소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3이 있고요. 또 7. 7도 있고요. 또 3을 포함하면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4는 없고 5 안 되고 6도 있네요. 6도 3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6. 그죠? 그다음에 7. 그다음에 8은 2만 있으니까 안 되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되죠? 9. 그러니까 3, 6, 7, 9가 후보에 올랐어요. 자, 근데 얘를 분자를 잘 보면요.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쁜 되죠? 그래서 분모는 2 곱하기 5 곱하기 A야. 그래서 12가 3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A가 3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약분돼서 유연소수로 나타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만약에 A를 3이라고 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넣어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럼 3이 이렇게 약분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약분돼서 얘는 5분의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껏 이렇게 그럼 얘는 유한소잖아요. 그러니까 3을 넣었다 하더라도 분자에 3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만큼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3은 안 되는지? 네. 6을 넣으면 돼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6을 넣어. A 자리에서 6을 넣었어. 그럼 분모에 2나 5 말고 또 나머지 애들이 남겨져요? 아니요. 진짜? 왜? 어떻게? 약분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약분 되니까. 3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얘는 안 된다.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일단. 그래서, 7은? 9는? 7. 7은? 7은 돼요. 왜요? 잘 봐. 이 방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요, 분모에 2나 5 말고 나머지 애가 남으면 되는 거야. 남으면. 근데 얘는 지금 분자에 3이 있으니까 네. A에다가 3을 넣으면 약분해서 사라지잖아요. 네. 안 남아지잖아. 네. 6을 넣으면 2 곱하기 3인데 이렇게 약분돼서 2는 살아남지만 3이 없어지니까 얘도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무한소, 네. 무한한 순환소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7은 약분이 안 되잖아. 3, 7. 네. 그죠? 그 다음에 9도 안 돼요. 9는 3이 두 개야.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3을 넣으면 하나는 이렇게 지워지는데 하나가 살아남아서 그래서 순환하는 무한소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